이번 에피소드는 액티비티 2입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에요. 가위바위보, 락페이퍼 시절. 락페이퍼 AI라고 적어놨네요.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여기 어떻게 등장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랜덤하게 냅니다. 그래서 가위를 낼지 바위를 낼지 그냥 주사위를 굴러서 그 중에서 주사위가를 보고 결정해서 내는 거예요. 학생은 생각을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겼을 때는 이렇게 스코어 밑에 있잖아요. 이길 때마다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총 5번, 6번 이겼네요. 질 때도 마찬가지 스코어를 증가시킵니다. 1번, 2번, 3번 졌네요. 그러니까 총 9번 게임을 한 거예요. 9번 게임을 해서 6번을 이기고 3번을 졌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랜덤하게 내고. 해서 뭘로 이겼는지를 보고 또이 기록을 합니다. 컴피던스에서 락 주먹으로 이겼으면은 0이었어. 처음엔 다 0이에요. 락도 제로, 페이프도 제로, 그리고 시절즈도 제로 시작을 해서 락으로 이겼을 때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지면 1을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페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면 1 증가시키고 지면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승률을 보면은 락이 제일 승률이 높죠. 페이퍼가 승률이 그 다음이고 시저는 승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로입니다. 비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학생은 주로 시절즈를 많이 낸다는 거죠. 가위를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학생은. 선생님은 그냥 공평하게 내는 겁니다. 위에 보면은 예문의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비겼을 때 1을 빼는 것이 아니라 비겼을 때는 그냥 그대로 제로입니다. 제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졌을 때는 3을 빼는 것이 아니라 1을 뺍니다. 좀 잘못 적힌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어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디 기록을 하는 건데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 비슷한 걸 했었죠. 머신러닝에서 뭘 했느냐니까 요탑 트럼프라고 하는 요게 전형적인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이었어요. 요 수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요거 먼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수업들은 이전에 여기 스크래치 강좌들을 다 학습했다고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이렇게 워크시트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냐니까 자, 요런 현상입니다. 5번 한번 보실래요? 5번. 그리고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상정을 합시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과 선생님, 티처죠? 선생님이 지금 AI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랜덤하게 무작위로 가위바위보를 내는 거예요. 해서 각각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10번을 게임을 하는 걸 하죠. 10번. 뭐 적어도 10번 이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10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은 1000번의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수 있는 체력이 되는 선생님은 없겠죠. 그렇게 상정을 하는 겁니다. 1000번을 해서 각각의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런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워크시트가 100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락 페이퍼 시작. 그래서 학생 개개인마다 어떤 선생님과 게임을 한 결과가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학생 한 명과 선생님이 게임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길 확률, 윈이죠. 윈 프라버빌리티라고 할까요? 프라버빌리티 확률은 50% 반반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 5명과 선생님이 게임을 했을 때는 선생님이 이길 확률, 그러니까 선생님이 3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승리를 할 확률이 70% 이상이 됩니다. 모아된 70%. 그러니까 학생들 한명한 명을 상대할 때는 선생님은 그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해둔 워크시트를 참조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100명의 학생들과 더불어 100개의 워크시트를 준비하고 게임을 10번을 해서 100개의 워크시트, 그러니까 100장의 워크시트가 준비될 거 아니에요? 그 워크시트를 참조해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 한명한 명과 다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게임을 다시 10번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했을 때 선생님이 5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대해서 승리할 확률이 100%란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이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예요. 선생님은 오로지 그러니까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데 승률을 따라서 워크시트를 만들어 나가는 뿐입니다. 선생님은 그죠? 이 학생에 대해서는 락으로 해서 내가 많이 이겼다. 저 학생에 대해서는 페이퍼로 해서 많이 이겼다. 이런 정보가 선생님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보에 따라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학생 뭐예요? 학생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개의 워크시트가 구성되는 겁니다. Prepare one worksheet. 한 다음에 그럼 한 번만 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게임은 그런 다음에 100명과 선생님이 각기 한 번씩 게임을 하는 걸 합시다. 100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과 게임을 할때 선생님은 그 학생과 만들어진 워크시트를 참조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의 확률로 50명 이상의 학생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이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우리 이거 이전에 했던 거잖아요. 이전에 탑 트럼프 할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탑 트럼프와 완전히 같은 논리예요. 완전히 같은 논리고 이번엔 경기 규칙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해본 겁니다. 근데 논리는 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탑 트럼프 했을 때 이거 디시전 트리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가위바위보도 디시전 트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복잡한 게임, 컴플렉스 모델 혹은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파이썬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과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토론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100%의 확률로 AI가 5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사람은 어떤 성향이란 게 있어요. 텐던시. 주먹을 잘 내는 친구는 주먹을 잘 내고 그리고 가위를 잘 내는 친구는 가위를 잘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향표를 만들어서 워크시트가 결국 성향 각 학생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표가 워크시트잖아요. 이 워크시트를 보고 하면은 이길 수밖에 없죠. 50%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좋은 영상들이 몇개 참조되어 있습니다. 설명들도 좋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영상이 쭉 참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들어가서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쓰인 대표적인 예제 하나가 리인포스먼트 러닝 팩맨이에요. 팩맨인데 요거는 버클리 대학에서 수업으로도 진행을 했습니다. 버클리 보시면은 비디오 들어가서 버클리 대학에서 진행했던 리인포스먼트 러닝 2019년도 수업도 있고 2017년도 수업도 있네요. 보시면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게임인데 간단히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리인포스먼트 러닝 자 지금 보시면은 요 고스트잖아요. 고스트를 피해서 팩맨이 여기 있는 걸다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하는 겁니다.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는 중이죠. 트레이닝을 해서 나중에 트레이닝이 잘 되고 나면은 요렇게 아주 게임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이제 트레이닝이 다된 상황입니다. 그죠? 요런 것들. 그러니까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결국은 리워드 앤 퍼니시먼트예요. 잘하면 보상을 주고 리워드. 잘하면은 보상을 주고 잘못하면은 퍼니시. 벌을 주는 거예요. 보상과 벌.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있나? 스코어에서 잘하면은 윈에 1점을 플러스하고 못하면은 루즈에 1점을 플러스하는 거죠.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잘하면은 락에서 이겼으면 락을 1 추가하고 락에서 지면은 락에서 1을 빼잖아요. 빼는 것이 처벌, 퍼니시먼트고 1을 추가하는 것이 리워드, 보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사람과 AI가 경기하는 예제였는데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AI와 AI, 둘다 AI가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